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부활한 건데 표결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산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의 공약 완료일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가 고발을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 서해안 갯벌에서 나는 감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슐랭 식당 요리사들의 단골 재료로 쓰이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폐지 위기에 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의안 포결에 대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의회는 2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는데요. 의원 47명 중 국민의힘이 34명, 더불어민주당이 12명, 무소속이 1명으로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첫 표결과 비교해보면 반대표의 수는 같았지만 하나 더 없었던 기권표가 3개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의 공약 완료일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국회의원 공약 완료일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서산태안 지역 성일종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0%라고 밝혔고 해당 내용은 지역 방송사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성현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또 자신의 SNS에 성일종 의원 공약 이행률 0%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뉴스를 만들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현은 10대 공약 대부분 예산이 반영됐고 정상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공약들은 장기 과제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문제없이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들과 태양군의회 의원들은 2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예비후보가 작성한 카드뉴스에 완료율이 아닌 이행률로 표기한 게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완료율과 이행률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지역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성현이 유권자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가장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급 공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철근 공사를 맡은 노동자 약 10명은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해 순창군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익산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자체와 정부 역시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건설 현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쌓인 체불액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체불 발생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계약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사는 노동자들,
임금이 밀리면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모든 가장들이 웃으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서산 가로림만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서해안 청정 갯벌에서만 나는 감태 때문인데요. 이 감태가 미슐랭 식당 요리사들이 찾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설 선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의 한 감태 가공시설. 갓 수확해 말린 감태가 쉴 새 없이 이동합니다. 기름을 칠하고 적당한 온도로 구워내면 먹음직스러운 조미감태가 완성됩니다. 공장에선 굽고 조미하는 과정을 거쳐 포장까지 한 번에 이뤄집니다. 작업자들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한 이유,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평소보다 20%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계속 이렇게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생산 물량을 맞추느라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태는 갯벌에서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국내 주산지는 서산 가로림만. 12월부터 3월까지 수확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생긴 건 매생이나 녹색 김 같은데 맛이 독특합니다. 뭐 쌉싸름하고 뭐 씁쓸름하고 아주 김 같지만은 김보다도 고급 식재료로 나와 있고요. 소비자들로부터 지금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감태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산 어촌계와 주요 판매업체의 매출액은 60억 원, 5년 새 4배나 뛰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감태. 최근엔 국내외 미슐랭 식당 요리사들의 단골 식재료로 쓰일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외국인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10% 정도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랑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프랑스, 유럽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당 같은 데라 식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감태를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식 환경과 성분 조사를 마친 뒤 가공과 판매,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 감태는 그야말로 겨울철 별미죠. 감태 포장재를 지원하고요. 감태 생산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태 명품화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또 감태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중화권과 북미권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쯤 태안군 태안읍 동물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로 집 일부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한 집주인의 유족이 유품을 태우고 떠난 뒤 남은 불씨가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소방본부에 약 70만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7% 감소한 수치며 1년 동안 44초에 한 번씩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장난 전화는 9건으로 전년도 45건 대비 80% 감소했으며 무응답 등 비긴급 상황으로 처리된 신고 건수는 17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구급이 1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상담과 구조가 각각 6만 건과 4만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서북소방서에 가장 많은 6만 9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집중호우가 있었던 7월에 전체 신고의 10.6%가 집중됐습니다. 태안에서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어선을 상대로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안해경은 2일 새벽 2시쯤 태안 속도 인근 해상에서 70톤 규모 부산 선적이 위치통보 미행 중이라는 신고를 통영어선 안전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해당 어선이 조업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위치 발신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이유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오는 8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 대체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이일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성수품은 사과와 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20개 품목입니다. 당진시는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 등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설 연휴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 62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운영기관은 9일부터 나흘간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방 시간을 정하거나 종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용자들은 차량에 비상연락처를 남기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시설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의 자세한 정보는 공유누리 주요 포털 사이트와 지도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의회가 제1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당진시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8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조상현 의원이 당진사랑 상품권을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명애 의원은 승리봉 공원 조성을 당진읍성 복원사업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산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섭니다. 예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군민 등입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 내 지방의료원 4곳과 연계해 추진되며 예산군은 척추와 어깨, 무릎관절 등에 대한 검사와 수술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감염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가운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2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중 88%가 겨울철인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기온이 낮을수록 유행이 심해지고 감염될 경우 구토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익혀 먹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계를 위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12월 신청자를 모집해 199명을 선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발 기준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정비사업과 국토공원화 등 50여 개 사업에 배치돼 근무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서산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9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 2.5%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꿀벌 집단 폐사로 피해를 본 농가에 꿀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예산군은 꿀벌응해 등 해충과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 집단 폐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사업비 3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꿀벌 구입비와 말벌 퇴치 장비 등을 양봉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제2금고인 하나은행이 충남도청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하명주 하나그룹 금융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충남사랑통장에 1호로 가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